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KDS팀의 발표를 맡은 김성찬입니다. 저희의 작품 제목은 Fast Object Detection Based on CNN, 즉, CNN 기반의 고속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우선 CNN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저희의 주요 설계 내용을 설명해 드릴 제안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시스템, 결과, 데모, 결론, 어펜딕스 순입니다. 먼저 CNN을 소개해 드리자면, Convolution Neural Network, 즉 CNN은 딥러닝 기술 중 영상인식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CNN은 다수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심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고, 저 왼쪽 위에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주요 연산인 컨볼루션은 그림과 같이 이미지와 트레이닝된 필터 간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옆에 그래프에 도시된 것 같이 CNN의 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발전된 CNN 모델을 좀더 현실적인 태스크인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다르게 한 장의 이미지 안에 다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까지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은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CNN 모델을 더 확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 도시화된 것 같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 또한 빠르게 성능이 발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을 지금 제시된 두 개의 그림처럼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할 비디오 서베일런스나 전장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전력, 저성능의 임베디드 플랫폼입니다. CNN은 기본적으로 많은 연산량과 파라미터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것에는 표에 도시된 것과 같이 고전력 고성능 CPU에서도 긴 수행 시간이 걸리고 큰 메모리 공간을 요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을 현실화하는 것에 사이클론 5 SoC와 같은 저전력 저성능 임베디드 플랫폼에서 CNN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바이너라이제이션, 암컴퓨트 라이브러리, OpenCL을 통한 하드웨어 가속도 설계를 제안합니다. 먼저 저희의 시스템 메커니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스트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SD카드에 있는 비디오 파일이 SD카드 컨트롤러를 통해 SD램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SD램에 저장된 비디오 파일을 ARM 프로세서에서 OpenCV 라이브러리를 통해 하나의 프레임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하나의 프레임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CNN은 OpenCL 라이브러리와 암 컴퓨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속화되어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 처리된 결과로 입력 이미지의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스와 위치 정보가 나오고 이것들을 통해 오브젝트의 클래스와 박스를 이미지에 표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디텍션이 끝난 이미지 프레임 데이터는 브릿지를 통해 VGA 컨트롤러로 이동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또한 PIO 컨트롤러를 통해 7 세그먼트에 현재까지 처리된 프레임 수를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시스템에 사용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의 모델과 이 모델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ResNet-18에 대해서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 컨볼루션 레이어 4개를 확장하여 보시는 것과 같이 70.22메가바이트의 용량을 갖고, 그 다음에 21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진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모델의 최종 출력은 8x10x30의 3D멘전 형태로 나오고, 이 출력은 이미지에 있는 오브젝트 위치 정보와 20개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델을 기존의 CNN과 같이 파라미터와 각 레이어의 입력과 파라미터들을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구성할 경우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FPGA 상의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CNN 모델의 일부를 바이너라이제이션 처리를 하였고 이 결과 바이너라이제이션 된 레이어들의 입력과 파라미터들을 1비트로 처리해 하드웨어 가속기 구현에 더 적합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바이너라이제이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연산 순서는 보시는 것 같이 맥 연산과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풀링, 렐루로 되고 입력과 파라미터 그리고 출력이 모두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형태로 구성됩니다. 반면에 아래와 같이 저희가 제안하는 바이너라이즈드 컨볼루션 레이어의 연산 순서는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도어와 비트 카운트 연산, 멀티플라이 스케일 벡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풀링, 바이너라이제이션으로 되고 마지막에 바이너라이제이션 연산을 통해 다음 레이어의 입력이 모두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또는 1을 갖는 입력 파라미터는 마이너스 1을 0으로 매핑하고 1은 그대로 1로 매핑할 경우 이 아래 사진과 같이 32비트 워드 하나에 32개의 데이터를 패킹하여 저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과 같이 기존의 맥연산에서는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맥연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노어와 비트 카운트를 통해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32개의 데이터를 패킹한 형태로 저장하고 한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메모리 요구량과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설계 핵심이 되었던 사이클론 5 SoC의 최적화를 통한 가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FPGA와 HPS 모두에서 가속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텔 FPGA사의 많은 툴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가속기 설계는 OpenC를 통해서 시스템 레벨부터 하드웨어 디스크립션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C코드 기반의 하드웨어 디자인 코드를 인텔 FPGA SDK4 OpenCL 툴의 AOC를 통해 하드웨어 이미지 파일로 컴파일하여 FPGA상의 하드웨어 가속기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프로세서의 네온을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호스트 프로그램 코드를 SOC EDS 툴을 통해 크로스 컴파일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HPS에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FPGA와 HPS 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생성하기 위해 커터스와 QSYST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너라이즈드 컨볼루션 레이어를 처리할 수 있게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노어와 비트 카운트로 이루어진 다수의 컴퓨터 유닛을 병렬로 구성하여 하드웨어 가속화였고 이 결과 하드웨어 가속기의 타겟 레이어 수행 시간을 68.16%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컴퓨터 라이브러리를 통해 네온의 레지스터를 통한 심드 처리로 컴퓨터 라이브러리 타겟 레이어의 수행 시간을 89.49% 감소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모델에 적용한 기술들을 파티셔닝 하자면 바이너라이제이션은 그룹 0부터 그룹 4까지, 그룹 3까지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라이브러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가속은 컴부 0, 컴부 1, 컴부 2, 컴부 3, 컴부 4 이렇게 적용하였고 하드웨어 가속기를 통한 하드웨어 가속은 바이너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레이어 중 가장 병목이 되는 그룹 0의 컨볼루션 레이어 4개에 대해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룹 1에서 3은 암 프로세서를 통한 올리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최종 결과는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과 같이 동등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 시간 면에서는 71.36% 감소를 이뤘고 그다음 메모리 요구량에서는 58.72%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저희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 수행 시간을 다시 한번 76.44% 감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보다 성능을 3.2%만 감소하면서도 수행 시간을 93.02%, 메모리 요구량을 58.72% 감소시켰습니다. 저희의 데모는 왼쪽은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제안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그림과 같이 먼저 수행이 완료된 것은 저희가 설계한 오브젝트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존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은 0 프레임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네 번째까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70초 경과 후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13번째 프레임, 그 다음에 14번째 프레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은 하나의 프레임을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은 한 프레임을 처리할 동안 저희 시스템은 14개의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이클론 5 SoC에 최적화된 CNN 기반의 고속 오브젝트 디텍션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가속화 방법으로는 바이너라이제이션, 언컴퓨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OpenCL 기반의 상위 레벨 합성을 통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성능적으로 약 93%의 수행시간 감소와 59%의 메모리 요구량 감소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인텔 FPGA사의 사이클론 5 SoC에 대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인텔 FPGA사의 많은 툴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의 바이너라이제이션에 대한 연구 성과로 두 개의 저널 논문과 하나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그 아래는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 목록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